2022 SBS 연예대상 올해 프로그램상 버라이어티 부문 수상자는 아이고야. 예. 런닝맨 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런닝맨 팀 PD님과 출연자분들 모두 올라오셔서 수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네, 12년간 쉼없이 달려온 런닝맨은 SBS 최장수 버라이어티로서 대한민국 예능의 역사를 매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영원한 강자 런닝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런닝맨의 최형인 PD입니다. 사실 이 상은 뭐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저희 팀이 받는 거니까 이 같이 상을 받으시는 분들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매주 월요일마다 고생해 주시는 우리 카메라의 왕 강찬희 감독님을 비롯한 많은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내부 감독님들도 많아요. 후반 작업해 주시는 그분들께도 일단 같이 상을 받는 거라 생각하고요. 매주 진짜 힘들게 아이디어 짜고 있는 우리 작가님들, 효임 작가님, 서림 작가님, 아름, 가은, 상아, 효선, 미니, 시연, 송비, 주연 작가님, 그리고 우리 연출팀 식구들, 준영 감독님을 비롯한 연출팀 식구들, 그리고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고 있는 우리 PD들, 김남중 PD와 선명 명재, 지연 수환, 종서, 수림 해교 PD, 다 같이 이상을 받는 거라 생각하고요. 아, 또 CP님도 너무 같이 받는 거라 생각하고,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을 한 지 지금 4개월 됐습니다. 메인으로 맡은 지. 앞서 8개월 같이 했던 보필 PD 선배에게도 이상 같이 받고 싶다고 얘기하고요. 또 빠뜨릴 수 없는 우리 멤버들, 이상의 주인공은 멤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되게 떨리네요.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런닝맨은 12년 됐습니다. 12년간 일요일 매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12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사실 체감이 잘 안 됐는데 12년 전 제 나이를 생각하니까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저는 지금 4개월 했는데 12년은 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야유와 원성을 사고 계시네요. 네. 네, 좋은 날, 예, 좋은 말씀 해주세요. 넋두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네. 그래서 그만큼 저희 멤버들에게 요새 경외심까지 들 정도인데요.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1일부터 6시 20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격전지로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열심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